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모어스 플라인을 몰핑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에서 어떤 걸 만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스플라인이, 이게 일반적인 스플라인이 아니고요. 모어스 플라인을 이용한 건데요. 이 모어스 플라인을 몰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어떤 식으로 몰핑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모어스 플라인 하나 만들게요. 모어스 플라인. 예, 그래서 얘 모양을 뭐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밴드 좀 하고, 예, 제가 조금씩, 예, 뭐 대충 하죠. 일단,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얘를 듀플리케이트 하나 뜰게요. 예, 그래서 밴드를 없애겠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을, 실제 얘네들은 렌더링에 잡히질 않죠. 그래서 렌더링에 잡히게 하기 위해서 실제 오브젝트로 좀 만들게요. 그래서 스윕넙스를 이용을 해서, 요게 라인이네요. 예, 이름만 좀 살짝 바꿀까요? 예, 그냥 간단하게 LLL로 바꿀게요. 얘를 일단 처음에 가져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오브젝트가 눈에 보이도록. 예, 너무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좀 빼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예, 두께도 좀 조절하겠습니다. 두께도 얘하고 얘하고 같이 좀 조절할게요. 똑같이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예, 뭐, 한요 정도. 예, 요 정도 두께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 스케일이나 이런 거, 엣지나 이런 건 나중에 조절하세요. 그거는. 자, 일단. 얘하고 얘두 개, 예, 그냥 라인으로 보이게 할게요. 자, 이제 몰핑이 일어나야 되는데, 몰핑을 어떻게 시키느냐. 얘한테서 얘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렇죠. 이펙트를 쓰는 거죠. 얘도 어차피 모그래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펙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한테 이펙트를 주는 거죠. 모그래프 이펙트, 인헤리턴스. 그래서 얘가 몰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몰핑을 쓰는 겁니다. 인헤리턴스, 얘한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인헤리턴스 어떤 스플라인으로 변해갈지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돼야 되는데 얘가 활성화가 안 돼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이 인헤리턴스 모어스 스플라인을 몰핑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플라인과 두 번째 스플라인의 모든 속성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인헤리턴스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몰프에는 두 번째 스플라인에는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이 인헤리턴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도 이펙트를 넣어주면 돼요. 인헤리턴스 이펙트를 넣어주면 인헤리턴스 와서 몰프를 체크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스트렝스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몰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굉장히 쉽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뾰족한 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윕넙스에서 조절하세요. 지금은 요것만 그냥 키를 잡을게요. 처음에 여기서 키 잡고, 예, 한요 정도만 할까요? 예, 그래서 변하도록. 그래서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이렇게 몰핑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얘한테 좀 출렁거림을 주기 위해서, 예, 딜레이 이펙트라는 거쓸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예, 여기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얘한테 이펙트, 딜레이 이펙트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딜레이 이펙트. 그래서 딜레이 이펙트에 얘를 스프링으로 바꾸고 좀 많이 줄게요. 플레이 시켜서 보면 이렇게 출렁거림이 들어가도록.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 모어스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스플라인을 몰핑을 시킬 수가 있는데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어스 스플라인이 아닌 내가 만든 어떤 그린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몰핑을 시키고자 할 때도 있겠죠. 예, 아이고, 스케치로 할게요. 스케치 툴로 뭐 S라는 스플라인 하나와 예, 뭐 뭐로 할까요? 뭐 C라는 스플라인 하나 할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스플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S고요. 얘가 C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어스 스플라인을 이용을 할 건데요. 모어스 스플라인을. 이때 이 모어스 스플라인 얘도 C가 될 거고
예, 또 하나 멀티플리케이트 뜰게요. 얘는 뭐 S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오브젝트, 스플라인을 쓸 거고요. 그래서 C는 말 그대로 스플라인 쪽에 C를 가져다 넣어서, 예, 요렇게 C로. 그 다음에 S는 여기다가 S를 가져다 넣어서, 예, S로.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자, 얘네들 화면에 저기 잡히질 않죠, 렌더링에. 예, 그래서 뭐 처음에 C부터 시작을 할게요, C부터. 그래서 여기다가, 예, 스플라인, 뭐 서클을 하나 넣고, 스윕놉스 같은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C로 만들게요, C부터. 예, 요거 두개 선택하고, 두께 조절 좀 해둘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얘한테, 예, 변해가는 몰핑을 시키기 위해서 inheritance 쓰겠죠. 그래서 inheritance 여기다가 s를 넣을 거고요. 그런데 몰핑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s 쪽에도 이펙트에다가도 inheritance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inheritance에 몰프가 활성화가 되고, 자, 얘를 가지고 조절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게 있어요. 문제가, 자, C자에서 s로 변해갈 때, 예, S자가 완성이 안 되죠. 좀 짧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요놈, 두개다 선택할게요. 스플라인 오면은, 제너레이트, 만들 때 기준이 버텍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 버텍스의 개수나, 혹은 버텍스의 거리나 이런 걸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예, 짧거나 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2분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예, 근데 2분으로 바꾸면 이제 문제되는 게 이렇게 또, 예. 뭐 붙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붙는 건 아니에요. 이 뷰포트가 조금 버그성이 있는데 뭐 붙지는 않습니다. 네,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조절해서 이렇게 길이도 딱 맞게끔 렌더링 걸어 보시면, 예, 붙지 않아요.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플라인을 실제로 그려놓고 모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몰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 그때 모 스플라인에서 몰핑 시킬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죠. 인헤리턴스 이펙트를 양쪽이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쪽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모 스플라인은 내가 그린 스플라인을 모 스플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드에서 스플라인을 쓰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